네, 이델리TV입니다. 우리금융지주, 신영증권, 종근당, OCI, 히온스, TK케미칼, SK하이닉스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동국제강, 포스코, OCI, 한전기술, 제로투세븐, TCK, TK케미칼까지 선정이 됐네요. 매일경제TV로 갑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코웨이, 카카오, EID, TK케미칼, LG생활건강, 그리고 OCI, TCK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MTN입니다. TK케미칼 역시 들어있고요.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모헨즈, 허시스, 그리고 깨끗한 나라 우선주, 금호석유, OCI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네, 전반적인 흐름부터 좀 볼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 보면 뭐 사실 OCI가 제일 많이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뭐 가장 많이 올라서 일단 그런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 관련 기업이니까 오늘 기후 정상에 좀 기대감 예. 좀 있어서 오늘 좀 특징주로 많이 좀 뽑혔던 것 같고 의외로 이 신영증권이 여기에 올라온 건 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권사 특징주로 이게 왜냐하면 신영증권은 거의 거래량이 없는 기업인데 예. 오늘 좀 눈에 띄고 그다음에 요즘에 역시 그 철강이나 화학업종 되게 좋은데 특히 철강주의 그 대장 기업인 포스코가 연일 지금 강세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특징주로 좀 잘 올라와 있고 근데 그 외에는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뭐 TCK, 뭐 제로투세븐, 뭐 TK케미칼, 뭐 퍼시스 이런 기업들이 사실 각자 뭐 나름대로 다 괜찮은 기업들인데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저 기업 뭐 하는 회사지 좀 이렇게 의아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어제만 해도 고객 예탁금이 무려 6조 원이 유입이 되면서 역대 최대 지금 예탁금을 넘겨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75조 원을 기록했는데 일각에서는 그 자금이 좀 코인 자금 아니냐. 코인에서 약간 이쪽으로 이동한 거 아니냐. 이런 분도 계시죠. 코인 쪽이 또 급락 흐름이 나왔어서. 네. 근데 예. 그런 자금이 만약에 들어왔다는 건 또 한 가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개별 기업 쪽으로 그러니까 그 자금의 성격상 되게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중소형주들, 오늘도 보면 특징주에 되게 생소한 기업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과 좀 연관 지어서 좀 이렇게 중소형주 중에서 뭔가 이벤트가 있는 기업으로 굉장히 자금들이 좀 활발하게 유입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은 보면 특정 업종으로 쏠림 현상이 없이 그냥 다 각자 나름대로 어떤 재료가 있는 중소형주 네. 위주로 좀 특징주가 많이 이 방송사마다 포착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형주들 흐름은 좀 부진한 편인데 철저하게 개별주 장세다 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쏠리면서 신영증권은 뭐 작년 영업이익이 15배 상승한 까닭으로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나오고 뭐 있는데 증권주 실적 좋은 건 저희 회사도 좋아요. 네. 다 좋습니다. 증권주.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특징제 이름을 올린 신영증권이었고요. 오늘 지구의 날입니다. 네. 그래서 친환경 관련해서 지금 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쪽 부분 OCI는 꼭 짚어 봐야겠죠. 네. OCI가 이제 오늘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후 정상회의도 물론 있고 이게 이제 네. 오늘 밤 9시부터 그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화상회의에 참석을 하니까 예. 또 시진핑 주석도 참석을 한대요. 그래서 이벤트가 많이 나올 것 같고 지금 미국에서는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전력하고 그 모빌리티 있잖아요. 이동수단.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친환경 드라이브를 좀 걸겠다. 한마디로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전력을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동수단 중에 지금 내연기관차가 너무 많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걸 줄이고 연비 규제까지 하면서 전기차로 어쨌든 전환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간간이 나옵니다. 이미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또 언급을 했던 걸로 지금 뉴스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2차전지 섹터에 또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도 당연히 좋은 그림들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관심 가져보시고요. 특히 OCI가 오늘 근데 유독 이렇게 강한 배경은 일단 두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폴리실리콘 가격이 어제 저녁 6시에 발표가 됐는데 주간 기준으로 한 8% 정도 가격이 일단 급등을 했습니다. 그 전주에도 한 10% 올랐거든요. 예. 그 연속해서 지금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면서 급등세를 좀 나타내고 있고 두 번째가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되게 심한데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 그 중국의 그 대표적인 폴리실리콘 제조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뭐 노동력 착취라든가 뭐 인권 탄압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미국이 너네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되는 폴리실리콘 수입을 전면 금지시켜버리겠다. 이렇다는 얘기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물량이 막혀버리면 대체재가 한국에 있어요.
한국의 OCI가 수출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반사이익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주가 급등세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OCI가 예전에 정말 60만 원 하던 기업이었잖아요. 그랬던 기업이 정말 많이 빠지고 이제 지금 14만 원까지 왔는데 과거랑 비교해 봤을 때 아직도 주가가 뭐 비싸다라고 좀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기대감과 맞물려서 당분간 좀 주가는 조금 더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특징이 뭔가 조금 이벤트가 발생하면 워낙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한 2, 3% 오를 기업들이 한 5, 6% 가고 5% 가고 기업이 10% 가는 경우도 많은데 네. OCI도 이제 오늘 좀 유동성 효과를 받으면서 한 10%까지 굉장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여기서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여전히 상승세 이어지니까 꾸준히 들고 가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2011년만 해도 한 거의 65만 7천 원까지도 네, 올라갔던 맞아요. 그런 주식인데 현재 흐름은 뭐 10만 원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봤을 때는 저평가된 국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뭐 14만 원, 예전에 뭐 60만 원까지 갔을 때는 뭐 정말 역대급 실적을 사실 냈을 때고 예. 실권 가격도 엄청나게 비쌌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때랑 비교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60만 원 가기는 사실상 좀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기세가 이어지고 중국에 대한 규제가 계속 한 1, 2년 더 이어지면 한 20만 원까지 가는 것도 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변수는 그거죠. 중국에 대한 규제가 만약에 또 완화가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그렇죠. 뭐 그걸 철회해서 중국산 제품 수입하겠다 이래 버리면 OCI는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과의 그런 미국과의 그 어떤 갈등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지 그 부분을 좀 계속 체크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친환경주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게 어쨌든 친환경주들이 조 바이든 이제 미국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좀 부각이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작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면서부터 이미 친환경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사실 뭐 일부 수소 관련주는 10배 이상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대표적인 풍력 관련주 있잖아요. 뭐 CS윈드나 이 대표 기업들도 거의 10배 올랐거든요. 10배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기후 정상회의를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정책도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근데 이게 뭔가 서프라이즈한 게 뭔가 나와야 되는데 예상 범위 내에 있으면 주가가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미리 선반영을 해버렸거든요. 미리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 조정이 몇 달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잘 됐다고 보는 게 그런 기간 조정 없이 만약에 계속 올라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기후정상회의가 끝나면 주가 폭락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제로 노출로. 예. 근데 그 전에 미리 잘 쉬었기 때문에 이번 기후정상회의에서 뭔가 좀 나쁜 뉴스만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또 하나의 모멘텀이 돼서 한 단계 주가 더 레벨업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0년 정도 사이클이 이어질 수 있는 산업이 친환경 산업이잖아요, 지금. 2030년까지. 지금 100년 만에 지금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고 우리가 석유화학을 네. 이용해서 동력을 이용을 했는데 그거 대신에 이제 태양광, 풍력, 수소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입 국면에 있는데 10배 올랐다고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10배 올랐으면 누구든 좀 쉬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지지부진한 거지 뭔가 좀 기후정상회의가 잘못될까? 이런 좀 불안감이 있어서 뭐 조정을 받은 건 아니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좀 상승 동력을 받을 수는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네, 그럼 일단은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볼 필요가 있다. 네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주까지 좀 알아봤고요. 오늘 회의에서 좀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함께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그 TK케미칼이라고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사실 좀 생소했는데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새 그 의류 업체들 매출이 되게 좋잖아요. 예. 근데 이제 원재료가 모든 게 다 요즘에 쇼티지라 그러죠.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 우리 옷 같은 거 주로 만드는 소재 중에 하나가 폴리에스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 양복 주머니나 이런 데 보면 딱 열어보면은 폴리에스터 몇 프로 들어가 있고 그렇죠. 뭐 그런 것들 보셨을 텐데 그게 주요 이제 의류 소재잖아요. 근데 그걸 만드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급 부족 사태로 폴리에스터 가격이 좀 많이 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매출 비중의 대부분이 여기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본업인 폴리에스터 쪽에서 지금 작년까지는 되게 안 좋았거든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는데 올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나오면서 좋은 어떤 실적을 좀 기대해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가 그 이 회사가 이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해운주로 보셔도 돼요. 예. 자회사 중에 두 개가 그 해운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한해운도 있고
SM상선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게 비상장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이제 해운주인데 이게 아마 올해 하반기에 상장이 좀 예정돼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사에서 상장을 좀 추진하는 걸로 좀 나와 있는데 SM상선이 지금 요즘에 해운업황이 너무나 좋잖아요. 오늘도 보면 펜오션 주가가 뭐 10% 가까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런 영향도 물론 있을 것 같긴 한데 SM삼선의 그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큰 회사인데 이 회사 지금 그 지분을 한 30% 가까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분 가치만 해도 3천억 정도 그쵸. 되잖아요. 그 대한해운 지분 가치까지 또 합치면 한 5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두 개 합쳐서.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 회사 시가총액이 거의 5천억 되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보유한 지분 가치만 해도 그냥 시가총액과 비슷하고, 그 다음에 영업가치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영업가치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폴리에스터 사업이 잘 되니까. 예. 그거는 지금 주가에 반영이 전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가 올라가는 게 이런 그림은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올라갈 때 어떤 뭐 단순한 재료 때문에 올라가는 건지, 누가 사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이런 펀더멘털, 기업가치에 뭔가 변화가 생겨서 가는 거, 이걸 보셔야 되는데, 확실히 그 이 TK 케미칼은 좀 숨어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가치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히든 밸류가 발현이 되면서 오늘 정말 멋진 좀 주가 상승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20% 넘게 지금 오르고 있고 이런 소식도 있네요. 헌옷으로 차별화 원사를 또 생산한다고 친환경 네, 프로젝트에 맞습니다. 들어간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네. 오늘에 또 걸맞는 소식이기도 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점까지 또 참고를 해보시고요. 오늘 가격 보니까요. 한 6,480원대 20%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가치들을 봤을 때 신규 매수 가능한데 오늘은 좀 높죠? 예, 아무래도 좀 오늘 올랐으니까 이게 지금 예. 며칠 한 4,000원부터 6,500원이니까 좀 단기에 한 50%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기다리는 게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 이게 월봉상 보면 지금 5개월 선이 4,000원인데 나중에 이게 만나러 옵니다. 그러니까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신규 접근을 하신다면 6,000원 밑으로 한번 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6,000원 예. 밑에서 접근해 보시는 또 전략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종목도 분석해 볼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은행주 얘기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재미없는 이제 섹터죠. 근데 그러게요. 우리 금융이 어쨌든 오늘 주가 흐름 좋은데 일단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요즘에 은행주들 주가도 괜찮아요. 사실 뭐 재미없는. 금융보험, 뭐 증권주들이 예. 다 올라오고 있죠. 금리가, 미국 금리가 조금 빠지고는 있지만 국내 시중금리는 뭐 괜찮은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예대마진이라 그러죠. 예금금리하고 이 대출금리의 차이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보통 예금금리가 정책금리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정책금리는 지금 거의 미국이 제로금리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리잖아요. 거의 0%의 수렴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0.5%의 수렴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대출금리 같은 경우 장기금리에 연동이 돼요. 근데 지금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1.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앞으로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면 정책금리는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연준이 2023년까지 금리 안 올린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은 경기 좋아질 때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면 이게 간격이 벌어집니다. 이걸 예대마진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금금리는 굉장히 작은 상태에서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은행들은 이제 이걸 먹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 왜 은행들이 돈을 잘 버느냐. 이 차이 때문에 그래요. 이 예대마진 차이 때문에. 근데 이번에 우리금융도 그런 효과로 인해가지고 1분기 영업이익이 한 30% 이상 증가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예. 전망치 역시 크게 좀 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개월 전 추정치 대비해도 실적이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멋진 그 실적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또 비용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비용도 절감되고 또 충당금도 많이 감소하고 있고 리스크 요인도 많이 해소가 됐고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 회사가 금융 지주인데 예. 유일하게 없는 게 증권사를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뭐 KB금융도 그렇고 신한금융 예, 다 마찬가지 신한지주 같은 경우 이제 증권사 갖고 있는데 우리 금융만 지금 없는 상태라서 뭐 예전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증권사 인수하지 않을까. 그래서 막 중소증권사들이 한 번씩 막 급등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 우리금융 주주분들은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금융이 어떤 M&A를 통해서 어떤 증권사를 인수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건 분명한 또 호재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증권업황도 지금 워낙 좋은데
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그거잖아요. 그걸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좀그 모멘텀은 좀 증권사 인수가 좀 될 수 있으니까 그 흐름이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면서 계속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은행주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배당이잖아요. 배당 그렇죠. 수익률이 현재가 기준으로 6%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배당을 주니까 그러게요. 여러모로 좀 무거운 기업이지만 참 매력적인 예,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배당주가 더 매력적일 때가 있더라고요. 네네. 이런 시장에서는요. 알겠습니다. 우리 금융 지주까지 알아봤네요. 오늘 한 3%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450원 흐름이니까요.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세 가지 종목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